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매물은 경기도 여주시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는 100여 세대의 대단지 타운하우스인 여주 더 블루힐스입니다. 여주 도심에서 가깝고 오금동 주택가와도 인접하고 있는 타운하우스형 전원주택으로 10분이면 제2영동고속도로 대신IC에 진입이 가능하여 1시간이면 잠실 송파까지로의 이동 또한 가능한 곳입니다. 100여 세대의 전원주택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심과 가까운 타운하우스 매물로 고객님들이 원하는 필지와 크기를 먼저 정하신 후 원하는 크기와 스타일의 건물까지 시공해주는 방식이며 특정 필지에 한해서는 벙커 주차장 시공 또한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계약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기존 계약자분들이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시공해 놓은 세 가지 타입의 주택을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다가 이 타운하우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을과도 가깝고 그리고 여주 시내와의 거리도 차량 10분 이내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첫 번째 주택의 경우 대지 면적은 100평이고 이 주택 면적은 15평입니다. 계약하신 분이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담한 전원주택을 지어놓은 모습이고요. 마당에는 잔디가 심어져 있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수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 시공까지 깔끔하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보고 계신 주택처럼 100평에 15평의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2억 3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땅을 고른 후에 내가 원하는 크기의 주택과 자재를 고르시면 맞춤 시공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15평짜리 주택을 지어놨는데 내부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전실로 들어서면 이렇게 신발장이 먼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면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선반과 서랍 형식의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현관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실에서 주택 내부로 이어지는 이 공간에는 또 슬라이딩 중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택 시공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의 퀄리티나 디자인은 직접 고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 시공 단가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 주택의 구조는 층고 높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주방 옆 다용도실,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욕실이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은 총 15평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고요. 대지 면적은 100평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주택이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1인 가구나 아니면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에 딱 알맞은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개방감을 위해서 거실 층고는 최대한 높이 시공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위해서 높은 환기창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발코니 창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실과 마주보는 형태로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주방의 경우에는 아일랜드 테이블이 같이 되어 있는 D자 모양의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당 쪽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 거실 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실 창을 통해서 데크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저 앞에 있는 집들은 이미 땅을 구입하셔가지고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집을 지어서 이사하신 분들의 집입니다. 이번에는 주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D자 모양으로 아일랜드 일체형의 주방 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을 지으신 건축주 스타일에 맞게 그린 컬러의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을 식탁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 위쪽에는 주방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택 내부에 있는 모든 자재들은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본인이 직접 고르실 수 있는 자재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보고 계신 색상이나 이런 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리대에는 3구로 된 전기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조리실 환기를 위해서 주방 후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싱크대 개수대 쪽에는 또 적당한 크기의 환기창이 잘 시공되어 있고 스텐으로 된 싱크볼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실 분들의 경우 주방을 조금 더 작게 미니멀하게 만들고 거실을 더 넓게 크게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여러 가족과 함께 거주를 한다거나 건강을 위해서 맥기를 챙겨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실보다는 주방을 넓게 시공하셔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방 옆에는 또 적당한 크기의 다용도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보일러를 설치해 놓았고 세탁기나 건조기 또는 건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집의 침실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실 공간은 맨 안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대 하나 놓고 간단하게 파우더룸을 꾸밀 수 있는 화장대나 아니면 책상 하나 놓을 수 있는 크기를 제공하고 있는 침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붙박이장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라면 또 이 건축 비용에서 이 붙박이장 가격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당 기본으로 들어가는 토지 가격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추가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욕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욕실에는 지금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욕실의 모습입니다. 가장 적당한 크기의 공용 욕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파나 잠실 등 서울 1시간 거리의 전원주택 매물 중에서 100평 이상의 대지에 건물까지 모두 지어서 2억대 초반 가격의 매물은 이곳 더 블루힐스가 마지막 매물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단지에서 버스 정류장은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단지 내 8m 아스팔트 도로가 시공되어 있으며 상수도, 개별 정화조, 벌크형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직가는 2023년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계속되는 영상으로 서로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가지 건물을 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건물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분양받아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각자의 원하는 디자인으로 집을 지어놓고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 집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보기란에다가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을 거니까 영상을 마저 보시고 궁금한 점은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른쪽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